공장 화재의 원인 대부분이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작년부터 공장 화재 저감 대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는데요. 화재 예방 효과가 크고 참여 업체들의 만족도도 높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의 입장에서 볼 때 화재 예방은 최우선 과제 중에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패치를 부착함으로써 초기에 작은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고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늘어날 수 있는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용량 초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장 같은 곳에서는 정격 용량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씀으로써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화재가 발생될 수 있고요. 노후화된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격 용량의 누전 차단기, 노후된 누전 차단기를 새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주의 관심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화재는 발생되면은 그로부터 발생되는 재산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공장주님들이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도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때 나타나는 노후된 설비를 교체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 등에 의뢰를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 제직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화재 보험회사에서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 화성시에서 이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